다양한 세트피스를 가져갔던 자 크로스 날카롭게 네. 뒤쪽입니다. 골! 골! 선취골 뽑아냈습니다. 스코일대요. 자 지금도 이 돌아뛰어가는 이 4번 이제 14번의 이민수 선수가 또 머리로 또 마무리를 했는데 아, 네, 이 과정에서 역시 선수를 놓쳤던 이런 세트피스 장면이 울산시민 축구단에게는 또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결국에는 후반전 80분이 되지 않은 채 선취골을 뽑아내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. 자 이민수 선수가 뒤쪽에서 정말 손을 계속해서 흔들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혼자서 멀리 떨어져서 이 돌아뛰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이런 그런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도 붙어주지 않았거든요. 네. 역시 그 빈 공간을 잘 노리고 마무리까지 잘 지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박태원 선수가 일단 쳐내기는 했지만 이 공이 이민수 선수 쪽으로 향하면서 그대로 헤더로 마무리 지었던 이민수였습니다. 자 정말 뒤쪽에서 강하게 손을 들었던 이민수였는데 손을 흔든 보람이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을 흔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득점까지 성공.